아, 제가 오늘 가르쳐주는 이 스윙의 템포는요, 다른 프로들이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레슨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제 레슨은요, 여러분 딱 한 번 들으시면, 아, 템포라는 것은 저렇게 해주면 템포가 생기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잠자리 템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 템포. 이 무슨 템포냐? 나 처음 들어봐. 처음 듣죠? 잠자리 템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스윙에 있어서 템포가 중요하냐 하면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날씨 추운데 좀 더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야, 추우니까 이제 너가 보이는 게 없구나. 오빠도 야, 한 번도 경규 형한테 내가 뭐 빠른 진행 부탁드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 그 말 때문에 지금 계속 뒤연이 되고 있어. 추우면 너 들어가 저기. 어? 누굴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 계약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스윙 템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스윙이 빠르다. 그러니까 스윙이 사실 빨라도 됩니다. 타이거즈 같은 애들은 빨라요. 내가 키운 그 이태원의 타이거리. 타이거리도 지금 미국 PGA 가가지고 수감됐는데, 이거 잠들어가지고 걔도 스윙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스윙이 빨라도 괜찮아. 왜? 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말씀드리는 잠자리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이에요. 네. 스윙 템플은 보통 하나 후다닥 이거 아니에요. 하나 둘이란 말이죠. 그럼 잠자리 템플은 뭐냐? 하나, 요 꼭대기에 잠자리가 앉아라, 그지? 그 정도로 템포를 키워주란 얘기야. 어이, 박진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알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잠자리, 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공이 나가겠어요? 나가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 하면 잠자리 쉬셔야죠. 네, 네. 하나 잠자리 둘.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잠자리! 나이스 샷! 굿샷! 잠자리! 잠자리! 나이스 샷! 진짜. 근데 저는, 네, 김국진 씨한테 좀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론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김국진 씨는 똑같은 속도로 내려오라 그러던데 위에서. 하지만 이경규 씨가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옛날 얘기죠. 아, 옛날에. 옛날에. 사춘기 때 이경규 씨 사춘기 때. 요즘은 옛날... 상대 안 되는군요. 아, 그만해 너. 배우는 자세가 왜 그래? 너 템포가 좀 똑바른 줄 알아? 내 템포를 따르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여기 왔으면 나의 스윙의 리듬.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제. 예. 이게 이제 그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좀 이따 우리 홍프로님께서 우리 대수를 너무 막대하세요. 막대하는 게 김국진 얘기를 왜 꺼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아, 잘못했어요. 자, 김국진 씨가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똑같은 리듬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프로대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여기를 세게 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려올 때는 부드럽게 내려오란 말이죠. 여기서 쑥 나가주란 얘기예요. 팔로우에서 어느 정도 임팩트에 속도를 주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웠다. 그럼 김국진 얘기를 했구나. 아까 왼쪽 보고 있어요. 슬라이스 라인이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당신 말이야, 의도적으로 그러지 마.
완전히요. 김국진 씨가 아니, 보낸 거 같은데요? 아 무슨 아니 프로그램 막다들이 내놨어. 아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여기 보내기도 힘들어요. 하나 둘 해요. 하나 그래요. 그래요. 하나 그래요. 그래요. 보니까 뭐 대장님 슬라이서를 볼을 갖고 있네요. 그것도 템포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뭐 템포만 바꿔주는 날이니까 템포를 조금 유의를 하시고요.